In a moment, we're going to talk to Wu Kwan, a Buddhist nun who teaches cookery at the Kumbira Cookery Centre in Bongyong Temple. Hello. 봉령사 금비라 사찰음식 교육관에서 강의하고 있는 우간스입니다. 또 실제로 사찰음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절에서 수행자들이 먹는 음식이에요. 일체의 동물성과 어패류를 제외하고 오신차라고 하는 다섯 가지 그 향신차라고 해서 파, 마늘, 부추, 달래, 흥거 이것을 제외한 음식을 사찰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바루공양이라 해서 법공양을 펴요. 그래서 바루라는 것은 응양기라고 해요.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자기 양에 맞게끔 덜어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버림이 하나도 없고 그 사찰 음식이 주는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걸 덜어내자예요. 그러니까 실제로 불교에서는 탐진치라는 게 삼독이라고 말하거든요.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이것이 실은 삼독이에요. 세 가지 독. 근데 우리가 먹는 문화도 마찬가지예요.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되지 욕심을 내게 되면 소화불량이 되죠. 그러니까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해지니까 짜증이 나죠. 그 짜증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? 남에게 또 피해를 끼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죠. 저희가 불과 20년, 30년만 해도 다이어트라는 말이 없었어요. 그냥 먹고 사는 일이 급급했고 배부르는 게 우선이었죠. 근데 불과 20년, 30년 사이에 먹는 게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많아진 거예요. 양적으로든 뭐 질적으로든. 그러다 보니까 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는 이제 병들이 생긴 거죠. 여러 가지의 뭐 이유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몸이 아파서 그리고 뭔가 식생활에 좀 개선이 필요해서 실은 그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. 거죠. 그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식문화를 소개를 해줘야 되고 착한 음식이라고 그러죠. 제대로 된 음식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이제 종교하고 상관없죠. 기독교인들도 오시게 되고 천주교인도 다른 종교인들도 많이 찾아오세요. 오늘은 네. 취나물 도토리 몽무침 이렇게 네. 화전까지 해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. 네, 네. 요새 보면은 서양도 그렇고 다 패스트푸드에 익숙하잖아요. 네. 이건 전부 다 슬로파? 이 매실 에기스도 보통 100일은 있어야 저 에기스를 짜낼 수 있고 이 소금도 네. 간수 빠진 게 3년 이상은 돼야 쓰거든요. 아. 그래서 이 방울 도마도가 네. 우리 집 간장하고 조화롭고 되는지 맛이 직간장 한 스푼에 네. 매실 두 개 그리고 고춧가루는 이제 개인의 취향 들기름 한 스푼 네. 깨소금 조금 넣어주고 아까 썰어놓은 얘를 넣어주고 방울토마토 토마토 그래서 요 취나물고 살짝만 버무려주면 돼요. 입니다. 우리 입맛에 네. 맛있을 것 같아요. 네, 스님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도토리 목과 치가 하나 완성됐고요. 네, 하나 완성. 그래. 이거는 찹쌀가루입니다. 찹쌀가루. 화전할 건데 이쪽 면이 익었을 거 아니에요. 네, 네. 그러면 익어지면 이렇게 쌀에 쏙 들어가거든. 그래서 꼬치 화거를 또 좀 발라주고 위로 이렇게 하면 이제 뜨뜻하기 때문에 꿀이 녹아서 네. 저절로. 실제로 우리 인간도 뭐 겨우 자연의 일부일 뿐인 거예요. 자연을 벗어나서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실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저는 개인적인 제 소견이긴 합니다만은 사찰 음식처럼 훌륭한 음식이 없다고 생각해요.